너희 집에 형제지간에 네. 죽은 자가 있다 그래. 형제지간에 죽은 자가 있어. 죽은 자가 있고 남자로 보이거든. 네. 남자로 보이는 형제 자손이 하나가 너희 집안 줄에서 갔어. 갔다고 그래. 지금 형제는 아니죠. 야, 지금 형제가 죽어 있으면 내가 봐요? 죽은 사람이야, 산 사람 말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세요. 응. 그런 사람이 보이면서 네가 조상의 가물이 좀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어디로 끌고 댕긴다든지 한 번씩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는 게 정신줄을 놓고 우리처럼 막 무당짓을 한다든지 이제 신기가 있어갖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꼴값들을 떠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다 그런다 할머니가. 그리고 꼼자리 몽상으로 굉장히 따라들고 그리고 네가 몸이 계속 어디로 꺼져가는 것처럼 처지는 것처럼 뒤축대기도 땡기고 막 계속 그렇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상이 감아들고 있고 이제 형제인신에서 너를 좋다고 하는 게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한이족은 맺힌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가서라도 조금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손이 있어가지고 자손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가지고 니네 집 자손들이 크게 영리하기는 하나 거기를 뒷받침을 절대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집안 환경이라는 거에 따라서 자손들이 잘 커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너희 집에 그렇지 않고 네가 꽤나 끼가 있어. 끼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디 등덜이 자고 있어도 이게 자는데도 굉장히 등덜이가 허하다 그러거든? 응? 허리가 안 좋기는 해. 응. 허하면서 자꾸 시리고 막 이러는 증상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어디 가서든지 네가 그거 저기 뭐야 좀 풀어줘야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손으로 밑으로 족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개겨들 수 있다는 얘기야. 명심하고 그리고 지금 이름자에서 오는 고단함이 있다. 네가 확실히 이름을 딱 듣자마자 네가 인생살이 굉장히 고달프거든. 그리고 어디 이제 예쁜 이름 있거나 하면 한 차례 바꾸는 것도 좋겠고. 근데 개명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못하게 엄마 하니까. 못하게 해. 그래도 이제 44인데 여기 이제 고비가 계속 들고 인간에 대한 고비가 굉장히 있어 집에. 그렇다고 형제지간이나 뭐 이제 뭐 부모 사이에서도 근데 남자가 계속 가린다 너. 남자가 가린다고요? 죽은 남자가 자꾸 가려. 계속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계속 그래. 알아볼 일이고 이름은 조금 바꾸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다 그러고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크게 이제 끝이 나는 좋게 끝이 나는 일은 잘 없어야지 돼. 네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 이제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할머니가 너 오지랖 떨지 말래. 오지랖이요. 오지랖 떨지 말래. 어디 끼고 있잖아. 자꾸 그러지 말고, 끼고 싶어서 끼는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끌어들이니까. 끌어들인다? 네. 오지랖 떨지 말래, 그냥. 뭘 끌어들여. 끌어들인다고 그게 끌어들여져? 예를 근데 들면? 식구들인데도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싶고 그냥 나는 뭐든지 안 하고 싶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저를 덜먹이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저도 덜먹인다? 마음이 안 좋아서 또 하게 되고 근데 하고 난 뒤에는 또 용기도 먹고 이렇게 되니까 상처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도 복도 없어. 없어요. 복이야, 뭐, 저. 해주고 요구도 먹고. 그럼. 그게 말 그대로 오지랖이야. 내가 그런 거 잘하거든? 그런 거 하면 골치 아파. 주변에, 글쎄, 내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판단해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해도 구설이고. 맞아요. 씨, 뭐, 가만히 이제, 요번에는 좀 뒤에 있어야지? 하는데도, 또그 오지랖을 떨다 보니까, 또 내가 전쟁터에 있잖아. 장군이 돼갖고, 혼자, 나 혼자 너를 띄고, 뒤에 아무도 없어. 나중에 내가.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완전히 스트레스야. 안 좋아. 궁금한 거. 제가 원래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시작을 하려고? 둘이 같이 하면 되겠네. 누구랑요? 쟤랑. 아까 그 양반도 장사하려고 그러더만. 아, 진짜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너는 누린 거, 비린 거, 뭐, 동물 발 나오는 거, 머리 나오는 거, 창자 나오는 거,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커피숍 좋아. 그거 하려고. 깨끗하게. 그런 건 괜찮아. 요번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누가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몇 그래가지고 살? 한두살 많아요. 먹으면 얹힌다. 투자하면. 그 사람 돈으로 투자.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얹힌다, 100%. 그냥 해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걸 당연하지. 바라고 해주는 것 그렇지. 같아서. 안 하는 게 좋겠다. 먹으면 100% 얹혀. 얹힌다는 말 뭔지 알지? 어? 네. 그만큼의 시중을 들든지, 그러니까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든지, 너는 그렇게 해다가 딱 있잖아. 재수 없어. 해지 마. 하지만요. 그냥 저한테는 남자친구나 뭐 이런 사람은 안 이거 들어올까요? 봐요. 역시. 안 들어와. 안 돼. 왜요? 처먹으면 얹혀. 안 돼. 니네 집 상황이 있잖아. 이거 어디에다가 있잖아. 뭐 어디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애인 생기고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있잖아. 너 본전도 못 찾아. 올해 망신수야. 그랬으니까 조금 있다가 내년 수나 들어가지고 친구 삼아 못 삼아 해지. 너는 있잖아. 돈만 원을 얻어먹잖아. 그럼 너는 돈만 원 값어치를 해줘야 돼. 아이씨, 무슨. 그 값어치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뭔지 알아? 사주팔자에 불로소득이 없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요? 우리 엄마 날왜 이렇게 낳았을까? 안 돼. 미치겠네. 아무것도. 그리고 그거 먹으면 엄청 큰일 나. 지구 다 뒤집어지고 시끄러워. 하지 마. 곤조 있어, 걔. 진짜요? 힘들어. 아직 조금 시기상조야. 내년 수나 돼갖고 좀 움직여보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자꾸 누가 옆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하면 척 도와준다 하고 이러니까 아 진짜 해봐야 되나 막 계속 그동안에 그렇게 도와준다는 사람 많았으면 왜 고모양으로 살아? 그러니까요 다 까먹어서 그러지 그래, 남이 투자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까먹기는 왜 까먹어? 하기 싫어 안 돼. 근데 원래는 조용히 가만히 있을걸요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냥 집에만 콕 박혀 콕 박혀 있으면 답답하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하지 말라고, 벌리지 말라고. 알고 냈었지만 그래도 답답하네요 너무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어? 네 그럼 어떻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응? 답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보통 찾아는 오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그리고 말안 듣고 또 해라. 말안 해가지고 듣기 뒤에 또 싫어. 찾아온나. 큰일 난다. 네 얘기했어? 네. 말 들어. 알겠습니다. 내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겨. 손해는 안 보겠지? 알겠습니다. 그럼.